저희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그 포토 타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자회견 자체에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정주영 조직위원장님의 환영사를 한번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 정주영입니다. 2014년도 전국제바탕영화제에서 연주자 손혜진 씨를 오늘의 대우 선택하고 그들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영장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제가 손혜진 씨를 처음 만난 영화 크래식의 감독 박재용 감독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청순함과 슬픔에 어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갈수록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네, 손혜진 배우님께 또 저희가 인사 말씀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그 선배님들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런 필모와 부력과 그런 나이와 역량이 되느냐를 굉장히 좀 의심을 했었어요. 내가 그런 특별전을 해도 되는 배우인가. 네.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먹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뭔가 되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서, 대체하게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개무량합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배우님의